대가나 대가는 뭐 안 했어도 친구로 죽고 나서 있는 거예요. 통운대부.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저, 고정 때 받았는데 고정 때 받았고 그 받은 사유가 있어요. 이게. 그 연안 김씨들인데 이렇게 해서 줬구만요. 이게 근데 연꽃 저기를 쪽지를 많이 넣고 저기는 좀 연꽃 씨앗을 저렇게 많이 넣고 또 작게 하고 하면 저것은 이게 왜 그렇습니까? 중축했던 사람이 고종 때 승지를 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그 승지가 여기를 다 이렇게 요 글까지도 그분 것이에요. 누구라고는 지금 안 나왔거든 여기는. 근데 그렇게 해줘서 근데 이분은 피지가 좋은 분들이제 조선시대에 다 깔끔하시고 근데 나는 이 지금보다 조선시대 훨씬 앞선 게 효자들을 이렇게 인정을 그렇죠. 하고 장려를 하고 왕이 직접 우리는 지금 도덕 교육에 없고. 지금 한 30년째 배를 나무렸잖아. 도덕이 나라는 지금 그래갖고 막 얘기들이 어째 불고 마약 왕이 직접 효자를 이렇게 챙기고 실패했어요 우리나라는. 교육이 거꾸로 옛날에 충과 효가 하나라 해가지고 근본이 결국은 부모를 잘 생긴 사람이 나라를 잘 생긴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라도 온 젊은 팀들은 그래도 개념이 사상에 예, 중요 사상이나 이런 것이 있어. 그러는 건 절대 안오지하고 막. 바닷가로 가서 마시는 데가 별로 없는데. 그건 사실이에요. 지금 부모나 뭐 여기 온 사람들 그래도 거의 백해 있는 사람. 네, 그 뿌리가 좀 있는다. 그렇다고 봐야죠. 저기는 기아가 그래도 기아를 안 해가지고 아주 이 옛날 그 곳에 잘 나가면 짜증. 고풍스럽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이건 똑같다고 생각해요. 문화재 차원에서 제가 훨씬 그것을 군과 온도도 별로다고 스트레이트 형으로 약 찍어갖고 막 여기서 옛날에 이것도 이제 통등당 표수를 주는 대가 표수 안 해도 지금 같으면 서기관 정도 되는 표수를 줘. 이게 이거 지금 통등당입니다. 후자로서 네, 지금 통등당. 네. 통등당을 연암 네. 김재명 씨구만 이분이 네. 김재명 씨한테 준 거입니다. 네. 고종. 고종 때 은혜년에. 네. 네. 지금 한 서기관급이요. 네. 그렇습니다. 서기관이 네. 넘고 통등당 유술도 보통 큰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집행 능력은 없었지만 명예직입니다. 집안에 그래도 구단이나 해서 통통당 우리 국장님까지 하신 분께서는 혹시 다른 집들은 다 양반으로 대납계라 그냥 대가 패스 소가 패스 안 하고 안 하고도 경상도 총관을 덮치가 않거든요. 미국자 양으로 우리는 둘이를 보니까 엄청 그러니까 사실 경상도는 박정희 시대 이후에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제 학문적으로는 태계맥이나 율곡이맥이 경상도 파들이 과시에는 많이 거기서 나왔으니까 그런 것을 있었지만 먹고 살기로는 그거는 네. 우리 호남을 못 따라갔죠. 네, 그렇다고 봐야 돼요. 그 사람들은 터가 적으니까 기생도고 정치하고 정치하고 단지 좀 학문적인 뿌리는 그 사람들이 이제 되게 유학 맥이니까 지금이 정통.